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늘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과 22개 시군 교육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남 교육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교육 발전 특구 추진과 교육 활동 중심의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학교 행정 업무 최적화를 위한 분임 토론이 이어지는 등 전남 교육 대전환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이 오갔습니다.